그런 말씀이시고 네. 로스팅 볶는 과정이 이제 핵심적인 과정이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 원두를 사러 가도요 저거 잘 모르는 사람은 까만 거는 콩이고 하얀 거는 그릇이고 봐도 뭐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느 게 좋은 원두고 어느 게 항암 그 효과가 높은 원두인지 요거 제대로 고르는 법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를 우선 신선하게 구입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내가 집 주변에 있는 카페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서 뭐 굉장히 프레시한 커피를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원두를 구매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커피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패키지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어 있죠. 유통기한. 네. 네. 근데 보통은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어 있거나 커피 같은 경우는 제조일자가 표기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제조일자는 커피가 로스팅된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유통기한은 그 제조일자로부터 약 한 1년 정도 네,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뭐 5월 25일이다. 그러면은 얘는 2019년 5월 25일에 로스팅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로스팅 날짜를 확인을 하시면은 내가 좀 더 신선한 커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 뒤에는 이 원두들이나 아니면 이 생두 이 표면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좋은 원두를 고르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일단은 요 초록색 콩 요게 바로 네, 이게 원두 볶기 전인가 봐요. 네, 생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생두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사실 구매할 일은 좀 별로 없겠죠. 예. 네. 근데 이 생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푸른빛을 돌면서 네. 색깔이 예, 균일하게 네. 띄고 있다라면 굉장히 품질이 안정적이고 좀 좋은 커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원두를 두 가지를 네. 제가 준비를 해뒀는데 네. 여기 좌측에 있는 원두. 네. 네. 좌측에 있는 원두를 보시면은 네. 이 원두가 색깔이 굉장히 균일하고 그리고 크기도 균일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띈 원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고품질의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좋은 원두고요. 그 옆에 있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우측에 있는 네. 원두를 보시면은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색깔이 조금 불규칙적이죠. 네. 네. 약간 옅은 갈색도 있고 진한 네. 갈색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품질이 조금 불균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네. 색깔이 다른 것들이 네. 맛적으로 나중에 표현이 될 때 네. 다른 맛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다음에 네.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이렇게 분쇄가 돼 있는 커피들을 확인을 한다면 다른 원두가 있어요, 밑에. 네. 요것도 이제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안 좋은 건 거죠?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우선 또 향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커피 하면 향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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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정답 나왔습니다. 네. 향은 제가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 향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네. 오 향이 나는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네. 커피가 조금 네. 오래된 네.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오래된 젯 아니면 약간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뭐 담배 향 같은 그런 예,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안 좋은 향이 좀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네. 향들을 흡수를 흡착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향들이 나타나게 우리가 되고 기름도 네. 오래되면 산패치가 난다 그래서 쩔은 네. 내가 난다고. 네. 그리고 이제 신선한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누가 봐도 약간 프레시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른 원두에다 또 물을 부어서 그때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네. 네. 뜨거운 물을 부어주게 되면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른쪽 네. 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부었는데도 네. 네. 젖고 거품이나 기포가 그러니까 팽창되는 별로 없어요. 팽창되는 네. 느낌이 별로 없는데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커피는 훨씬 더 프레시한 커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부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확실히 거품이 있고요. 제가 좋은 원두를 네.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점점 얘네들이 커지고 약간 늘어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뽀글뽀글하게 있거든요. 이런 게 좋은 건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커피가 훨씬 더 좋은 커피다라고 이렇게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